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사망자의 명의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적발했습니다. 식약처는 사망자의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처방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6명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해 명의 도용 사례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 사용하는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